판을 판단하느냐 하는 기준에 어떤 그 미래지에다는 이런 부분에는 잘못된 거 잘된 거 모든 부분에 질문도 좀 뭐든지 한번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실체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기에는 상당히 그 귀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사주팔자의 허실, 허와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와실. 사주팔자가 기준이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음력이죠. 혹시 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주팔자는 기준이 양력입니다. 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역학이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만 해도 관상감이라 해서 과거의 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다가 외정시대를 일제시대를 맞으면서 이렇게 무시되죠, 이게. 그 바람에, 기존의 역학을 연대드신 분들이, 즉, 사회적으로 좋은 역학에 있는 사람 역학을 공부하는다는, 하다 하다가 안 되거나 힘든 분들이 삶의 방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원리적인 것도 공부보다는 신비주의적인 발상 내지는 돈을 위한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 마전돼서 지금 음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밝혀 나갈 겁니다. 왜 그런지 원리적으로 밝혀 나갈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거는 제 학교의 로고인데요. 음양우행 하면 여러분, 음양우행이라 들어보셨죠? 우리는 최고 경영자 과정이니까, 음양과 우행을 알아야지만이 사주팔자가 왜 어느 부분까지가 미신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미신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고요. 대변과 역사의 흐름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자, 즉, 아까 얘기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안다면 우리 예측할 수 있겠죠.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겨울에 배가 고프다고 씨앗을 심는다면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입니까? 부지런합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건 어려운 사람이죠. 겨울에 씨앗을 뿌려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럼 겨울에 차라리 씨앗을 뿌리는 부지런함을 발휘하기보다는 고두리 치고 노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럼 고두리 치는 게 더 나은 건 뭡니까? 잠자는. 그렇죠. 잠만 자니까 그냥. 잠자는 건 좋고. 조금 더 나은 방법은? 공부를,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어떻게? 여러분도 지금 여기 인간관계도 있지만 인맥도 좋고 또 사회적 좀 더 알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언제 몇월 며칠 어느 때 봄 기온이 올 것이고 어느 지역에 무슨 씨앗을 어떻게 뿌리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과 고드리 치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이 있고 씨앗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부지런한 사람은 씨앗 뿌린 사람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에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 공부를 해놨다가 가장 봄이 왔을 때 먼저 뛰어가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겠죠. 그 겨울에 부지런한 사람은 동상 걸려가지고 봄이 왔을 때 못 뿌려. 그 씨앗부터 잘 알려도 그게 부지런한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자, 여러분, 근데 봄에 씨앗을 많이 뿌리면 봄에 부작입니까? 가을에 부자가 되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지금 했을 때 그것이 결과가 지금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뒤에는 사람이 없을 때 사회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분도 있고요. 자, 어쨌든 여봅시다. 그러면 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 즉 우리가 가장 현명한 사람은 적시에 씨앗을 뿌리고 적시에 거둬들이는 겁니다. 저에게 가을에 와서 초가을에 아니면 늦여름에 와서 어떻게 하면 씨앗을 많이 거둬들일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까먹지 않을까요? 참 난감합니다. 왜? 가을에 와서 얘기한다면 할 방법 뭡니까? 새나 쫓고 그냥 변화 잘 피워. 네. 고맙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가을에 많이 씨앗을 거둬들이려면 언제 많이 뿌려야 됩니까? 봄에 뿌려야 되죠. 봄에 씨앗을 많이 뿌리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겨울부터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의 가을이 끝난 뒤에 바로 준비해야 다음 가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아직 안 하고 있으면 완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바로 이렇게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징조와 조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풍년이냐 흉년이다 할 수 있고 현명한 사람은 이미 봄에 뿌리는 씨앗의 양을 보고 가을에 얼마큼 수확될지 판단할 수 있게 했죠. 머리 자세입니까? 바로 역학이란 이런 패턴을 찾는 부분인 겁니다.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지. 이거 맞추는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전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보신 분? 아, 선생님 많으시네요. 저기죠. 장사분들이 천장사를 뭐라 그러죠? 마수거리. 그 천장사 손님이 정리를 그날 장사 어떻다고 합니까? 선생님, 지난날 까치라고 뭐라 합니까? 까치를. 선생님, 까치 본 적 있었죠? 그건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까치 운행하고 합니까요? 뭐랄까? 아, 우리 뭐지? 우리 있으니까 손님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럼 좀 친구 선생님. 저미란, 우리가 니를 예측한 겁니다. 아, 장사분이 마수거리 딱 그거 가지고 사실 그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아, 오늘 첫 손님이 좋으니까 장사가 잘 되겠네. 이걸 일을, 저걸 때 좋은 손님이 뭔지, 좋은 사람이 뭔지지만 남자가 잘 나간다는 지금 손님이 뭔지 오니까 잘 나가겠네. 아니면 깎이가 오니까 좋겠네. 지나가다가 상가 차를 갔다 했다, 이렇게. 그러면, 아, 오늘 좋은 일이 있겠네. 이런 것들이 오는 게 바로 정인 겁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누가 정을 처음입니다. 저 서양에는 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혹시 저 기독교인들 정 칩니까, 아닙니까? 예. 성경으로 친 정도 있습니다. 점이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 우리는, 아니, 인간이란, 어느 집단, 어느 사이트만에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맞습니다. 예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예측을 해 나갑니다. 왜? 우리가 예전에 원시시대라면은, 인생이 좀 나이가 들면 기능이 좋아가지고 어떻고 이런 걸 가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살다가 어느 시기에 죽음을 맞이했겠죠. 지금은, 아, 웹사이트에서 경련기가 뭐가 온다고 대비해서 그것조차도 예측인 거죠. 밝혀진 예측. 어떤 걸 통해서? 자의 수를 통해서. 사는 것이 마찬가지.